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질문은 헤롯이 한 거죠. 사실을 제시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의 경우를, 이거는 미래형도 과거형도 현재형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난다면 어디 나겠냐 이런 질문이요. 복음 모르면 이제 여러분이 이 꼴을 납니다. 그렇죠? 가장 복음 알 수 있는 기회에 복음을 하기 때문에 그런 헤롯의 죽음은 역사적 기록을 보면 비참하게죠. 이 이후로 아이를 죽이고 나서 애가 그 미쳐가지고 매우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아무리 달려도 못 고치는 병으로 거기 가다가 자기 마누라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고 이래서 바라가다가 미친 짓 해가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 집안에 뭐 우리 집안에 지금 장로밖에 없으니까 장로들 여러 명만 내가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요 진짜 하나도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 모르고 복음 못 누리고 모든 말이 전부 복음으로 간단히 생각하면 답이고 전부 기도에 응답인데 그게 없다는 사람. 그래 내가 우리 형은 내부 형인데도 자, 제 메시지를 다 봤을 겁니다. 우리 영수는 저보고 목사님 이랍니다. 그거는 종교평이 아니고 복음을 붙기 때문에 에이?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많아도 진짜 안 들어요. 복음. 나는 보면 딱 아는데도 답답합니다. 결국 복음 모르면 마지막에 교회 다니든 상관없어. 인생 이상하게 돼버려. 그렇죠. 여러분이 그거 복음하는 거 간단한 것입니다. 응? 왜 제가 맨날 이것만 강조하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아무것도 한 거 나는 진짜 복음이 뭐 아니면 안 된다 알아. 복음이면 다 된다는 증거를 갖고 그러니까 복음만 강조해야겠다 이 답을 갖고 오늘 여러분이 왜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게 비밀이라 그래. 비밀 아니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비밀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고백했을 때도 뭐라 했냐 말하지 마라. 그렇죠? 말하지 마라. 그래. 알아야 되는 알아 모르는 말 알면 안 돼. 그래야 비밀로 해놔야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게. 그렇잖아요. 그냥 떠버려놔보면 아무나 알거든. 어? 아무나 하면 뭡니까? 가치도 모르고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진짜 알아야 사람은 알아야 되고 몰라야 모르게 되면 딱 감춰놔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내용이 딱 그리스도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도 얼마든지 그리스도가 들어요. 이게 내용으로 안 드러나겠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다.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의 별을 보고 뭡니까? 이 별은 학자들이 무슨 성운 별자리 아니면 혜성이다. 그래서 뭡니까? 천문학자 토플러 이 사람이 연구하면 요 당시에 혜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그래 보게 돼요. 우리는 그게 상관없는데 하도 뭐 사람들이 따지니까 분명히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탄생 아닌 징조로 이 박사들은 간주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경배하러 왔다고 해요. 별을 봤다. 메시아의 별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목자 또 15종 내 아들 이렇게 전부 다 메시아의 친구입니다. 그럼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뭔 말 모를 정도로 딱 그냥 왜 모르겠냐면 껍데기 때문에 몰라요. 포장을 왜 했냐면 요셉의 아들이었다. 그렇죠. 요셉의 아들이 아닌데 그렇게 따고 그래서 오늘 보면 베들레헴 애굽으로 도망가고 막 갈릴리다 나사렛 자랐다 이게 포장이요.
왜냐, 별 볼로 없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다 별 볼로 없는 거야. 지명도 그렇고, 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유대인들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그 총구석에서.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보면 전부 모르더라. 마곡강에 베들레헴에 초원 아주 그 이름도 없는 지역이야. 그것도 잘 거 없어. 마곡강에 태어나. 마곡강에 사람 마귀를 잡는데도 그거 갔어. 여러분 아셨습니까? 다 포장을 갖다가 완전히 모르더라. 그러니까 알 리가 없어.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방법 왔어요. 주로 동방박사 뭐야 그런 것도 너무 따지면 골치 아파요. 점성가들이란 말, 별관이 점치는 사람이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별을 연구한 사람 맞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메시아를 분명히 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린. 그런데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얼만큼 이 사람들이 메시아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별을 동원해서 그 별이 그 당시에 천문학자들은 뭐 해석이 문제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별 보고 13일 온 기간이 2년에 2년 2년에 기다려요. 그러면 까든 거 아닙니다. 그때 보고 또 그때 보고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배성이 움직이는 그런 데가 벌어지죠. 그거는 이제 과학적 설명하려고 하면 굳이 그런데 뭐 그거 설명하고 제가 뭐 과학 잘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렇죠? 이 메시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쨌도록 이렇게 하면 천천히 움직였다고 하필 그 시간표를 맞췄다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죠. 그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때 보게 하셨고 그걸 따라가게 하셨다고 그래 보면 되죠. 그래서 이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까지 가느냐? 아기가 나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나와서 마구간을 계신 게 아니죠. 다윗이 그 시경에 아마 베들레헴 집에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 살게 됩니다. 그 집으로 간 거야. 거기서 보니까 그 집에서 별이 딱 거기 가서 마침 별이 멈추가지고 보인 거지. 그러니까 그때 마침 보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집이라. 우리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찾고 찾는 그러던. 그러니까 뭔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 이래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 황금은 뭡니까? 왕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유황은 뭐죠? 신성을 말하는 거죠. 모략은 뭡니까? 인성을 말하는 거죠. 이걸 예물을 드렸다. 뭔 말이죠? 당신이 그리스도시다. 고백한 거야. 그렇죠. 인정하고 고백한 거야. 그래서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아들이시다. 주라는 말은 왕. 그렇죠. 그리스도 신성 하나님의 아들 신성 그렇죠. 사람을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육신으로. 그러니까 이 꼬박 꼬박이요. 이 박사들이 그 앞에 그리스도 아기 예수께 무릎을 딱 꿇으면 당신은 주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 천천히 총도 그렇죠? 완벽인데 이 메시아를 견뎌 가보니까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보니까 이것도 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왕부터 모르고 그 헤롯이 보세요. 여기 얼마나 나쁜 놈인지 딱 그랬어. 박사들이 뭐 유대인 왕을 온다니까 어? 내가 왕인데 또 뭐 또 왕이나? 그러니까 뭡니까? 딱 어디 물어보는 거 우리 아이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서기관 장로 다 지혜 물어보는 야 그리스도가 많이 난다면 어디 당했냐?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다. 그래. 그 박사 불러. 그래. 가서 한번 가봐라. 베들레헴 한번 가봐라. 가거든, 혹시 보거든, 내 달래.
나도가 경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뭐 경배하라고 하는 겁니까?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왕인데 또 왕이야. 이런 식이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꿈에 해를 이 동방석에 딱 꾸미지. 가지 마라. 그렇죠. 이래가지고 오고 돌아왔다. 자, 분명히 알 수 있는 껍데기는 봤는데 진짜를 모르고 이게 헤로왕이요 크기 당시에 그 당시에 대단한 서기관들 이게 왕권이요 교권이었어. 그렇죠. 지금도 똑같아. 나는 이거 있다가 이거 하다가 보면 뭐 묵사하다 보니 아 하필이면 그날 문자들이 쫙 오잖아요. 응? 다락방이 말이야 지금 한기종 마지막 실행위에서 그 교단에 다 대표 모인 줄 알아서 투표를 해서 가봐서 못 넘으면 안 되니까 3분의 2 넘었다 그래서 아 문제 없는 걸로 마지막 확정 지은 그럼 뭐라 했냐 문자 불임절이 잘했어 어 불임절 맞다 잘 표현했다 불임절 뭔지 아십니까 반응법이 잘 모르네 에스더서 읽어보세요. 이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려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그 작당했다가 에스더가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와서 이 하만이 유대인 죽이려고 계략을 말할 때 왕이 노발대발하고 하만은 뭡니까 목에 대다 이스라엘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다 지가 목매다 죽을 그게 불임절이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 나라를 기억해요. 어쩌면 그래도 복음을 가지고 그걸 모릅니까? 알아야 될 가장 위치한 사람들이 그렇죠? 왕의 위치한 사람이 모릅니까? 가장 알아야 될 교권주의자들 모릅니까? 모르지. 비밀이니까. 알 수 없어. 이게 오늘 성경에 나와요. 헤로 왕이 몰랐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복음 모르면 이들이냐? 받을 저주는 다 받는 거지. 그렇죠? 왜? 그걸 막아주는 복음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부러 저주하는 게 아니라 복음 없으면 저주를 못 먹어요. 그렇죠? 복음 모르면 재앙을 못 이겨요. 복음 모르면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 뭐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메시지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이 뭐냐? 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안다는 것은 정말 복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분명히 마태복음 13장 12절 16절 보면 이 천국 복음을요 보고 듣고 깨달은 자가 복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알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복음을 진짜 알았다? 깨달았다? 복음이 나다? 이렇게 복음을 결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그러면 내가 그 허락받았단 말이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허락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복인 사람 아닙니까? 아무나 하나님 하고 안 하고 하는 마음인데 내가 하필이면 반대해서 왜 이래? 나는 지금도 아찔하더라고. 내가 저렇게 복음 마음도 저도 조달해 가지고 맨날 복음 받아서 전화를 보고 어? 이단 치고 이래가지고 나는 수없이 당했거든. 실컷 눈에 발라놓고 몰랐다 말았다. 뭐 안 것도 딴 거 있으면 성경 아닌 거 아니고 그렇잖아. 딴 거 성경만 쭉 그거죠. 와 이거 뭐 왜 몰랐는데 너무 막 충격돼. 그거 놓고는 따라박하게 그 다음에 알아 어디 갚고 그랬다면 그 다음부터는 막 피해다니지. 그런 게 누가 만들었어요? 교권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콱 막고 못 떠도 막는 칼을. 내가 만약에 그런 교단에 거해 목사가 있다면 나는 아찔한 거지. 아, 그래요? 성경에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지 성경을 해방하는 용서 못 받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는 자는 용서 못 받아. 사람이 하는 거 막으면 괜찮아요. 그죠? 그걸 뭐 사람으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으면 용서 없다. 일단. 용서 없어. 그건 아무 필요도 안 돼. 용서 안 되니까. 그러니 나는 정말 복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야, 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이 되니까 바요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강조하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에 다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왜 복이 있냐? 10편, 1편, 1절 이게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다. 보세요. 동방박사가 복 있는 사람들. 그렇죠. 요 헤롯의 악인의 길에 안 넘어갔다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가장 바보 듯이 어디냐. 복음 들을 끊어놓고 누구 말 듣고 자라빵 이래 안 하는 사람. 나 바보 등식이다. 왜 뭐 그래도 성경을 잘 못 봤는 그렇게 사단인도 잘 봤는 아 그래요? 아 지가 분명 성경 못 봤다 그러고 그러고 뭐 누구에게 들어보니 뭐 어떻게 이래가 그 따라 바보 등식 예? 제일 모자란 인간 어쩌면 그 기도 잘하고 성경 못 봤는 거 나는 그래요 당신 진짜 하고 기도해봐라 사람에서 하나님 앞에서 봐라 성경 보고 기도해보고 그 결정해라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진짜 이게 많이 하면 알고. 복이 없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절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동방박사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다.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진짜 복음과는 복 있는 사람. 자,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맞다면,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신자. 바울은 뭐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이 비밀을 깨달은 놈이 그랬어. 여러분이 아는 거하고 깨달은 건 다릅니다. 그래서 아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어. 그것도 제대로 알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제대로 알면 뭡니까? 제대로 알면 그래서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한단 말은 그리스도 일반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해야 돼요. 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알았다가 메시아 알았어요. 그렇죠? 그들이 안 메시아는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항상 육신적인 메시아예요. 뭔가 메시아는 어마어마한 왕으로 오나 와서 로마를 꺾어버리고 뭔가 우리를 구원하고 이런 생각한 거예요. 뭔가 막 보리떡 다 오천에 이런 메시아 생각했지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않다. 여러분, 제대로 하는 건 축복입니다. 제대로 하는 건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는 사단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해결해버려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걸 아는 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안다. 그 말이요.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안다. 그 말이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뭡니까?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의 범죄를 떠났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것이 원죄에 대해서 모두 증거되죠. 모든 사람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렇죠? 너희 아비 마귀라. 전부터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태어나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왜? 이래 태어나게 돼. 안 될 수밖에 운명이 묶여야 돼. 절대 안 돼. 어떤 과학 철학도 안 되게 돼. 돈 벌면 더 많은 만큼 더 문제 와. 그렇죠? 성공하면 성공한 만큼 더 문제 와. 알겠습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왜?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성공하면 성공하면 더 문제 와게. 차라리 안 성공하는 게 나을 수 있어. 그게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말이야. 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진 아들이시다. 알고 봤더니 아담은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아담은 안 되게. 그래서 될 수 없어. 왜? 원죄가 태어나니까 안 될 수 없어. 성경 그래서 여자이로서는 그 말이야. 아 그렇구나. 반드시 십자가에 부활해야 된다. 맞잖아요.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겠어. 그렇죠? 정말 시옥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해야 될 겁니까? 거기다 증거. 그렇구나. 그러므로 예수가 그서구나. 여기에 대한 유일성이 답이 나와요. 오직 only 하나 원 예수밖에 없다. 그래 다른 이서 구원을 얻었고 천왕의 구원을 다니면 그럼 어떻게 예수만 그리스도 될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렇죠? 요걸 아는 게 제대로 아는 겁니다. 자, 제대로 알고 나서 깨달아야 돼요. 이 복음을 이제 정말로 여러분 눈에 보면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사람은 다른 고백이 나와. 이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깨달아 뭐 고백하느냐? 딱 바울같이 되어버려. 나는 모든 배설물이다. 왜? 그리스도 안에 세우시구나.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 정말로 맛을 본 사람이야. 그렇죠? 누려본 사람이라. 발견한 사람이라.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냐? 나는 이거 왜 딴 거 말하지 않겠다. 그래 말아. 뭐 몰라서 그밖에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학자요. 어마어마한 지식과 능력인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말할 때는 뭔가 깨달았다 이 말.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다 있다. 모든 지식 제목 감춰지느냐. 그거는 뭘 봐야 하는 거죠. 왜 나는 발견해야 그 말하지. 발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루느냐. 모든 신뢰하면 그리스도가 다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울은 나는 이걸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가장 응답 왔을 때도 그게 다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로마도 봐야 돼. 가는 길이 죄수로 간다면 나는 그렇게 가야 되겠다. 왜? 바위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깨달을 때는 정말로 답이 다 나온 거야. 그만큼 단계 나온 게 아닙니다. 그는 문제만 돼서 답을 찾아. 그렇죠? 그는 계속 뭘 깨달았냐? 복음을 깨닫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답을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나는 넘어져. 응? 약한. 내 문제에 넘어져. 또 죄에 빠져. 왜? 그러니까 양심의 고백에서 오라 공부한 사람. 누가 이 마음을 나를 건지 되겠냐? 나는 안 된다는 거야. 이 그래서 아니었는데 나 붙잡았는데 나는 안 돼. 왜? 내 안에 죄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라 공부한 사람이다. 그럼 뭐랬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그 말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버릴 때 아니냐. 그렇게 그거야. 얼마나 확실한 자신의 형제 붙잡고 계속 그리스도 계속 눈에 닿는데도 안 돼. 해결 안 돼. 하나님께 깊이 기대. 답이 나왔어. 하나님이 안 치료해. 교만하지 않게. 내게 그래서 능력이 되게 머물게 하게 하는 방법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아무도 없는데 한 가지 자랑이 있다. 나는 약한 걸 자랑한다. 그렇죠. 다릅니다. 그렇죠. 달라요. 그럼 뭐합니까? 그럼 많은 축도의 복음에서 생각을 수고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욕한 사람도 있고, 상관없어. 그럼 뭐라 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뢰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랬어. 그런 말 했어요. 나는 빨리 한국 가고 천국 가고 싶다. 그래도 내가 살아서 이겼다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복음전하고 전도사, 복음사람 양육하고 제3으로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 그건 내가 살 이유 없다. 나는 언제나 위를 바라보고 살았고, 위에 깊어. 달라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트도 잃고 나이 늘어졌다. 나는 부위도 괜찮고, 가난도 괜찮다. 일체의 승리다. 그게 뭐냐? 내게 능력이 있어 내가 모두 갈 수 있다. 여러분, 복음과 하고 복음 하나는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복음하러 가야 돼. 그렇죠. 복음화가 되어지면 되어진 만큼 이게 고백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우리 멤버도 여러분도 그렇고요. 막 그래서 막 합니다. 해놓고 보면 전부 다 실제 딱 보니까 엘리야, 세레미야, 예레미야 다 가버려요. 그렇죠. 누림이 아닌 거예요. 복음 누리지 않아요. 복음화가 안 돼요. 거기서 문제. 그게
차이점.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이다 하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그려 주셨어요. 복음을 다 알고 다 된다고, 복음 안에 다 있다고 그러죠. 나요. 그러니 복음이 희미하고 안 되면요, 뭐 복음. 우리 부친도 보니 좀 그런 말씀을 내가 좀 연세 들고 막 안타까우니까, 야 평생을 뭐 살아온 힘인데 모든 하나 은혜라고 말씀하는데 조금 보니까 이제는 막 외로우시거든. 그래, 나도 조금 배운 게 있어. 귀가 어두우니까 말을 못 하지. 그럼 사람 같이 앉아있어도 외로운 거라. 왜? 말을 못 들으니까. 뭐라고 뭐 자기가 얘기하지? 웃고 앉았는데 나는 뭐 왜, 뭐, 그죠? 같이 웃어야 되는데 나는 뭐, 왜? 뭐 말 못 들었어. 그 내가 알아. 내가 좀 귀가 참 어둡거든. 그래 보면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말이지? 말,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뭐 말이잖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고. 이런 거거든. 그 치료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군중수의 고독이란 말 아십니까? 같이 있는데, 고독한 거야. 혼자 거야. 그러면, 한 가지 방법.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으면 행복한데, 이게 안 되지면, 진짜 외로워. 그렇잖아요. 테레비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지. 그림만 왔다 갔다. 그래도 뭐 그림 나오게 다행이다. 난 라디오 틀어보고 싶으면 몸에 한번 모르면 거의 알겠다 싶다. 다행히 그림이 있으니까, 나도 가끔 뭐, 멀리, 애들 같이 보면요. 나는 안 들려, 잘. 애들은 들리는데, 내가 그만큼 청력이 약하니까. 그럼 그림 보고 이제, 아, 힘들어. 와, 저러고 그래. 그래, 자기 텔레비전 좀, 그림 보고 되죠. 그리 사람이, 이래 될 수 있거든. 그래, 내가, 아, 누린다는 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기서 내가 누리는 속에서 행복, 기쁨이 없으면, 사람은 결국 많이 맞아. 홀로 가요. 그 혼자라는 걸 여러분이죠. 그 외로움, 고독을 왜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주로 보면 부부가 있다가 한 사람 죽고 나면 혼자 있다가 주로 여자, 남자들이 자살을 많이 해. 노인들 자살을 보면. 그냥 혼자 자식들까지 가고 오지도 않고 그 외로움을 견디도 못해가지고 그냥 자살해. 노인 자살 많잖아요. 고독을. 그 고독만 견디기 어려운 힘들기 없다. 우리가 이 누리는 비밀이 있으면 어떤 것도 어떤 것도 혼자 더 좋잖아. 그렇죠? 내가 혼자 있으면 더 누리 좋잖아. 옆에 있을 사람 때문에 못 누리는데 더 좋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거 하나만 같이 해결해야 돼. 여러분이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복음 누리면 안 되지만 어느 날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게 안 된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을 부른받아. 그렇죠? 하나님의 이 비밀은 그리스도를 맡은 자다. 맡은 자의 권한은 충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거요. 이 복음에 충성한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부른받아. 그렇잖아요. 복음도 모르는데 무슨 충성이 합니까? 그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충성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꼭 시험하세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연초에 시험하세요. 연초에 뭐 복음 체험한 분들 여러분 있는데 잘한 거예요.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응? 나 이성훈 장로님 이번에 했길래 문자 딱 보내요. 좋은 기회입니다. 뭐 기회냐? 체험할 기회. 어? 언약 체험할 기회고 하나님의 체험할 기회다. 그렇죠? 사명 체험할 기회다. 어? 절대 불신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사람. 그럼 보기 벌써 뭐 체험에 딱 하더라고. 체험 몇 번은 되냐. 의사도 이해가 안 될 줄 체험 몇 번은. 의사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러는. 어? 뭐 막혔는데, 동맹이 막혔는데, 이러면 마비 돼버리는데, 그 뚫려버리고, 어디 저 실패 좀 잡아가지고, 그거 설명할 수 없대, 의학적으로. 그럼 됐지, 뭐. 그래요? 체험 안 가지. 그때 불신하고 체험 아니지만, 분명히 그 스포 잡았으면 체험이에요. 여러분이요, 체험해야 돼. 충성을 하려면 무슨 증거에서 증상이 안 그래요? 내가 뭘 못 받고 뭐 하는데 무슨 생명 겁니까? 뭐 합니다. 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뭘 바쁘냐고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있다. 그리스도가 끝이다. 하나님은 모든 걸 여기에 초점 두고 모든 게 사유 관한 거라. 맞다. 생명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왜 생명인지 아십니까? 만났어. 그렇죠? 그는 만났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분이 나타나셨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나 할 말 없어요. 모든 답이 나 앞에서 생명 거는 겁니다. 여러분이 체험하세요. 오늘은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죠? 뭘 체험하냐? 그래서 체험해라. 하나님을 체험해라. 그렇죠? 여러분이 사명을 체험하세요. 여리고가 무리를 체험하세요. 이 시대 여리고 전부 뭡니까? 지금 사단이요 유에이지 프리메이션 가지고 전부 막 문화 막 다 향해. 여러분 뭐 유에이지 뭐 한국 유에이지 있나 이러세요. 유에이지라는 단어를 여기 생소한데 유에이지 문화는 다 살아있어. 음악 막 전부 예술 다 향해. 여러분 보는 전부 듣는 음악 보는 영화 전부 유에이지 알겠습니까? 다 향해. 그 만든 사람들이 탑으로 갑니다. 그죠? 못 따라갑니다. 일반 사람 절대 못 따라가요. 탑으로. 뭘지 압니까? 그 사람들 연구해 보세요. 전부 다 귀신 추모 방법을. 영적 탑으로 하는 방법을. 명, 뭡니까? 마인드 컨트롤, 뭐, 그대요. 전부 이런, 기운 운동, 이런 다. 이런 방법하고.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공동묘에서 딱 맨날 춤추고 거기서 길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 죽어져. 그 사람이 결론은 마지막에 영지부 다 죽는데, 스티브 잡스 똑같아요. 하나씩 예외 없어. 마돈나 이런 사람, 뭐 카발라 하는 유대교 이런 데 심취해가지고 막, 그,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부 배우 숨은 게 뭐 영지 탑으로 가고, 그거 가지고 전부 탑으로 가버려. 자기 기능에 탑으로 가버려. 그거 좋다고 한번 듣고 와야 돼. 그럼 다 영적 다 된다, 내 뿐. 마귀는 그렇게 장할 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체험 안 하면 안 돼요. 뭐 체험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의 능력 체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흑암이 무너지는 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를 그 시, 이 시대의 사명자 부르는 걸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체험 가지고 삼천지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능력 받으면 안 되게 뭐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분명히 성령 충만 초대교회가 3,000명을 내려갔다. 그죠? 300명 영접은 생명운동 하고요. 300, 30명 제일 남았다니까요. 요걸 위해서 우리가 과제했다면, 여러분, 개인이나 제자 원내서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념을 다 줬어. 자,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천천히 움직이기까지 맞춰가면서 이거 하겠다. 왜요? 메시아를 기다려서, 그쵸? 그걸 보러 가서, 경배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다 찾으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강조하고, 이 그리스도 딱 그 생각으로 생명 거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요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보면 됩니다. 그 답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이요, 딴 거 하지 마시고 복음에 한번 올려 봐요. 진짜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기도 집중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한번 그것 해보세요. 나는 여기 대해서 체험한 사람 증거 있어요. 나는 요단도 건너봤고요. 여리고도 물들어 봤어요. 그렇죠? 확실히. 내가 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누구 말해도 한 번도 흔들리 없어. 할 수 있는 걸 나는 체험했어요. 맞다고 해. 그러니까 내가 모자라가지고 다 설명 못할 뿐이지? 저는 제가. 그러니까 평생 할 수 있어. 내가 그런 말 합니다. 유광수 목사 나 한다고. 그럴 리 없지만. 왜? 이거 유광수 운동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거든.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목이. 첫판보다 그 답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험을 보는 거예요. 뭔가 맛을 봐야 된다. 올해는 신비적 이상 말고 사실적으로 보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2013년 한 해 동안 복음을 제대로 시험하는 정말 한 해 되게 하시오. 이 시작을 연체부터 하게 하시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결론 난 대로, 복음의 확실한 지경으로 남은 세계 복음을 충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